뽀로로.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럼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예! 다이노 뽀로로 5편. 하트 공룡 가스모사우루스. 와, 뽀로로랑 패티는 괜찮겠지? 그럼. 그럼. 뭐? 나 방귀 안 꼈어. 이 냄새 나는 열매들은 뭐야? 어? 그룡! 어디가? 루피? 그룡? 얘들아! 우연히 엄마 공룡을 만났는데 잠깐 아기들을 돌봐달라고 했어. 오, 그랬구나. 아기 공룡들 머리에 달린 장식이 꼭 하트 모양 같지 않아? 그룡. 잠깐, 이 공룡은... 어? 삐죽삐죽 작은 뿔이 난 하트 모양 머리. 이 공룡은 가스모사우루스야. 왜 울지? 얘들아, 우르르르르 까꿍.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닐까? 얘들아, 이거 먹어봐. 이상하네, 풀을 안 먹어. 그냥 냄새. 이걸 아기 공룡들이 어떻게 먹어? 진짜 잘 먹네.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 토실토실한 카스모사우루스 냄새가 나는데? 저건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육식공룡 알베르토사우루스야. 얼른 도망가죠. 하지만 아기 공룡들은 어쩌고. 어? 크롱, 그 가방 안에 뭐 들었어? 크롱? 그래, 이거야. 에? 도마뱀인가? 이상하게 생겼네. 거기서! 이게 뭔 냄새야? 똥폭탄 맛이 어떠냐? 야, 뭐? 똥폭탄? 으악, 들어! 얘들아, 어서 도망쳐야 해! 뭐야? 똥이 아니라 그냥 열매잖아? 감히 날 놀려!
놈들 딱 걸렸다. 뭐야? 도저히 못 참겠다. 다들 무사해야 할 텐데. 친구들도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라. 이 목소리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줘. "얘들아, 진정해. 난 무서운 공룡이 아니야. 아, 내 발톱을 보고 그러나? 자, 이젠 별로 안 무섭지?" 아까 그 발톱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난 나뭇잎을 좋아하는 순한 공룡인걸. 정말요?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커다란 몸에 엄청나게 긴 발톱이 나 있는 앞발! 이 공룡은... 맞아! 테리지노사우루스! 커다란 몸, 기다란 발톱, 무섭게 생겨도 무서울 것 하나 없어. 나는요, 순한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 정말요? 그럼? 그래. 커다란 몸, 기다란 발톱, 무섭게 생겨도 무서울 것 하나 없어. 나뭇잎을 좋아하는 테리지노사우루스. 미안.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지? 아니에요. 이젠 괜찮으니까 발톱 안 감춰도 돼요. 정말? 그럼 잠깐 쉴래? 맛있다. 난 이 나뭇잎이 제일 맛있더라. 에이, 그 무시무시한 발톱을 겨우 나뭇가지 잡아당기는 데 쓰는 거예요? 겨우라니. 세상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아니, 다른 무서운 육식공룡에 맞서서 슉슉 갈처럼 멋지게 휘두른다거나. 크렁크렁. 아, 가끔 위험할 때 휘두르긴 하는데 내 발톱은 별로 튼튼하질 못해. 그냥 위협하는 정도지. 그래요? 크렁크렁. 타르보사우루스다! 타르보사우루스가 나타났다! 뭐? 타르보사우루스? 가! 타르보사우루스는 무서운 육식공룡이야. 너희도 여기 있음 위험해. 얼른 내 앞다리에 올라타. 네, 네. 그럼, 그럼. 자, 간다. 그럼, 그럼. 그 정도 달리기 실력으로 이 타르보사우루스님을 따돌릴 수 있겠어? 이런.
요 꼬맹이들은 널 잡아먹은 뒤 디저트로 먹으면 딱이겠는데. 뭐라고요? 그럼 냄새. 이 녀석이. 내가 싸울 동안 빨리 도망쳐. 알았지? 하지만 어떻게 싸우게요? 대리진호 아저씨 발톱은 별로 안 강하다면서요. 그렁. 강하진 않아도 생긴 건 좀 무시무시하잖아. 걱정 마. 그렁. 이 길고 날카로운 발톱 보이지? 다치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을걸? 그까지 발톱 얼마든지 휘둘러 보시지. 엄마,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요. 엄마. 뭐? 그게 정말이니? 오호! 드디어 우리 아들이 첫 사냥에 성공을 하다니. 도망간다. 분명히 잡았는데. 뭐?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너희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들! 살았다. 사실은 아까 아저씨가 발톱으로 나뭇잎 먹는 거 보고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럼. 사실인 걸 뭐. 아니에요. 아까 타르보사우루스를 발톱으로 위협하던 아저씨 모습은 진짜 멋있었어요. 그럼. 그러니?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테리지노사우루스 아저씨. 뭘? 아까 그 타르보사우루스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 너희들은 얼른 이 숲을 나가는 게 좋겠어. 네! 그럼. 이걸 어쩌나. 그 타르보사우루스가 벌써 왔는데. 꽉 잡아, 얘들아! 그럼. 거기서! 아저씨! 앞에! 그럼! 잡았다! 그럼! 안 돼! 바다에 빠진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뽀로로와 크롱을 등에 태우고 연기나는 산을 향해 한참을 걸어갔어요. 배고픔을 참으면서 말이죠. 아우, 배고파.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파 쓰러지겠네. 얘들아, 우리 뭐 좀 먹고. 등 뒤를 돌아보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눈이 순간 이상하게 번뜩였어요. 예? 내 등에 웬 맛있게 생긴 고기들이? 아저씨, 정신 차려요! 우리예요, 우리! 아저씨 입속에 가시를 뽑아준 뽀로로랑 크롱이요! 야! 그랬지? 미안. 하도 배가 고파서. 뽀로로와 크롱은 커다란 육식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가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졌어요. 스피노 아저씨, 여기부턴 우리끼리 갈게요. 그만 돌아가서 뭐라도 드세요. 그럼. 정말? 그래도 날 도와준 너희들을 이 위험한 곳에 두고 가도 되나? 괜찮아요. 우린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도 끄떡 없었는걸요. 그랑. 이야, 꼬맹이들이 대단한데?
하긴 겁도 없이 이 스피노사우루스님 입속을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지. 스피노사우루스는 유쾌하게 웃으며 뽀로로와 크롱을 내려주었어요. 그럼 난 이만 간다. 크롱 닮은 공룡 꼭 찾고. 뽀로로와 크롱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크롱! 그때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공룡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기나는 산에 사는 그 공룡인가? 크롱? 크롱? 그래도 가서 확인해야 해. 크롱, 내 손 꼭 잡아.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손을 꼭 잡고 연기나는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그때 산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머리에 무시무시한 뿔. 그건 꼭 괴물의 얼굴 같았어요. 크아! 나는 무시무시한 괴물 공룡이다! 혼쭐이 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 뽀로로와 크롱은 너무 놀라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크롱! 도망가자고? 안 돼! 뽀로로는 용기를 내어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림자 속 머리엔 크고 날카로운 뿔 하나와 그보다 작은 뿔 하나가 나 있었어요. 저렇게 뿔이 난 공룡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괴물인가? 뽀로로의 뒤에 숨어 그림자를 보던 크롱이 큰 뿔 옆에 있는 또 다른 뿔의 그림자를 가리켰어요. 크롱? 크롱! 정말 뿔 하나가 더 있네? 근데 부러진 건가? 중간에 잘린 것 같아! 뽀로로의 말처럼 큰 뿔 옆에 또 다른 뿔은 부러진 것처럼 길이가 짧았어요. 만약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장식이 달린 머리. 그 머리에 뿔이 세 개 달려있고 뾰족한 입을 가진 공룡. 아하! 알았어! 이 공룡은 바로 트리케라톱스야! 저 산에 숨은 공룡은 저 산에 숨은 공룡은 저 산에 숨은 공룡은 그냥 트리케라톱스. 큰 머리 장식 그리고 뿔 세 개 꼭꼭 숨어도 알아. 꼭꼭 숨어도 알아. 꼭꼭 숨어도 알아. 그럼 트리케라톱스. 이봐요, 거기 숨은 공룡씨. 우리 다 알아요. 트리케라톱스 맞죠? 어서 나와요. 크롱크롱. 친구들도 함께 불러보자.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정말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런... 들켰네. 너희 진짜 용감하다. 다른 공룡들은 내 그림자만 보면 놀라 도망치던데. 우리도 그럴 뻔했죠. 근데 그 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멋진 뿔이 어쩌다 그렇게 부러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다가 티라노가 내 뿔을 이빨로 가 물어서 부러뜨려 버렸어. 그럼 그 뒤로 난 계속 이 산속에 숨어 살았어. 누군가 다가오면 일부러 무서운 소리를 내고 커다란 그림자로 위협해 쫓아내면서 말이야. 에? 대체 왜요?
다른 공룡들이 놀릴까봐 그러지. 뿔도 지키지 못한 못난 트리케라톱스라고. 트리케라톱스는 커다란 머리를 푹 숙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놀리긴 누가 놀려요? 용감하게 티라노와 싸우다 생긴 상처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죠! 그걸 가지고 놀리는 공룡이랑은 친구하지 마요! 맞다, 크렁! 정말? 그럼요! 사실 여기서 혼자 숨어 사는 거 너무 외로웠어. 크렁, 그럴 때일수록 옆에 친구가 있어야죠. 힘들 때 친구가 함께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요. 그치, 크렁? 크렁, 크렁. 너희 둘처럼 말이지? 크렁, 크렁.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나도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줄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볼까? 잠깐만요! 떠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크롱이랑 닮은 공룡 본 적 있어요? 스피노사우루스 아저씨 말로는 아저씨가 엄청 많은 공룡들이랑 싸워봤다고. 누가? 내가? 난 그냥 조용히 풀이나 뜯어먹으며 살았는걸. 어쩌다 티라노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살아나 숨어 지냈던 것뿐이라고. 그런 것 같네요. 스피노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럼 그럼.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참, 너희는 어디로 갈 거야? 우린 크롱 닮은 공룡을 찾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볼 공룡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럼 나랑 우리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다른 트리케라톱스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좋아요, 크롱! 뽀로로와 크롱을 등에 태운 트리케라톱스는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상하다. 이쯤에 함께 풀을 뜯던 들판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네! 저 숲만 지나면 분명 넓은 들판이 나올 거야. 트리케라톱스는 서둘러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들판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여기가 언제 바다가 됐지? 트리케라톱스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안 뽀로로와 크롱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멋진 바다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그랑그랑. 자, 우린 여기서 물놀이 좀 하다 갈게요. 그럴래? 그럼 안녕. 이쪽인가? 아니 이쪽인가? 뽀로로와 크롱은 멀어지는 트리케라톱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안녕! 꼭 무리를 찾아요! 좋은 친구도 만들고요! 그럼, 그럼! 인사하는 뽀로로와 크롱의 뒤로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와! 공룡 세계의 바다라니! 그럼! 그럼, 그럼! 공룡 세계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엔 또 어떤 멋진 공룡이 살고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얘들아,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실제로 공룡 본 적 있어. 바바야 봄바이 봄바이야 헤이헤이야 바바야 봄바이 봄바이 오바 헤이헤이야 에헤이요 에헤이요 아주 멀고 먼 날 전해지는 전설 하나 세계에 떨어졌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에디! 어? 안녕!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알려줄 거? 오늘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우와, 진짜?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그냥?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거 봐.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 정말 크롱이 없네.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아, 그랬었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지금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그래, 좋아. 준비됐어? 그럼 찍는다. 얘들아 잠깐만. 그냥 그냥. 아, 저건 별자리라는 거야. 크롱을 닮은 공룡 별자리네. 눈부신 빛 속으로 빨려들어간 뽀로로와 크롱은 어느새 높은 하늘 위에 있었어요. 크롱,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야하! 아니다, 크롱! 떨어진다, 크롱! 정말이네! 살았다. 크롱. 이건 크롱? 똥이다 크롱! 뭐가 이리 시끄러워? 글쎄 내 똥에 벌레라도 꼬였나? 맙소사, 뽀로로와 크롱이 떨어진 곳은 무시무시한 공룡의 똥이었네요.
으악. 에? 뭐야? 이 똥범벅인 꼬맹이들은? 이렇게 아무데나 똥을 싸면 어떡해요? 아니지. 덕분에 아프지 않게 떨어졌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나. 크랑 크랑. 고마워요. 덕분에 살아. 고맙다고 인사하던 뽀로로는 눈앞에 거대한 공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짧은 앞다리, 굵고 튼튼한 뒷다리,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크고 뾰족한 이빨. 이 공룡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강력한 턱, 두꺼운 이빨,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꼭꼭 숨어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그럼 이 티라노사우루스님을 모를 리 없겠지. 랄랄라 인사해요. 안녕. 모두 깜깜깜깜 깜짝 놀라 숨어봐요. Let's hide.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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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망가요. Let's run.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은 다 잊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왜 우리 앞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거지? 그렇게 떨 거 없어. 내가 아무리 먹을 걸 좋아해도 설마 내 똥이 잔뜩 묻은 니네들을 잡아먹겠냐? 게다가 난 방금 전에 식사를 해서 배가 부르다고. 뭐야? 도대체 이빨은 언제 닦은 거예요? 그건 티라노 치카송 친구야 안녕. 나랑 같이 치카송 들으면서 치카치카 일하자. 치치치치치 있으니까 이 닦기 귀찮아도
기분이 아주 상쾌하군. 저기 내 연못에서 어서 씻으라고. 고맙습니다. 똥 범벅인 채로 돌아다닐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났다고 하면 다들 엄청 부러워하겠지. 티라노의 이빨을 닦아줘서 너무 뿌듯하다. 고마웠다, 꼬맹이들. 안녕히 계세요. B-A-N-A-N-A 차차 티라노 로.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티라노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나나나나나나나 티라노 예 멋져 진짜 멋져 진짜 티라노 차차 나나나나나나나 바나나 예 좋아 진짜 좋아 진짜 바나나 차차 좋아 오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먹으면 힘이 영영 힘센 티라노 달려가요 마치 폭주 기관차 모든 모든 두더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티라노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나나나나나나나 티라노 예 멋져 진짜 멋져 진짜 티라노 차차 나나나나나나나 바나나 예 좋아 진짜 좋아 진짜 바나나 차차 좋아 오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헤이 기차는 빨라 빠르면 티라노 쿵쾅쿵쾅 달려가요 so fast 힘이 가득 차 모든 모두 do the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티라노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라투더 랄라 차차 바나나 너무나 많나 그러나 많이 먹으면 큰일나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라투덜랄라 차차 이게 무슨 소리지? 크랑크랑 크랑크랑 하지만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럼 집으로 돌아가자 크랑크랑 뽀로로와 크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떠났어요. 기다리
커다란 얼굴에 뾰족뾰족한 뿔. 연기나는 산 아래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커다란 도깨비 공룡과 마주쳤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친다면 잡아먹지 않으마. 크아! 뽀로로와 크롱은 너무 놀라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크롱 도망가자고? 안 돼! 뽀로로는 용기를 내어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어? 중간에 잘린 것 같아. 크롱? 뽀로로의 말처럼 큰 뿔 옆에 또 다른 뿔은 부러진 것처럼 길이가 짧았어요. 만약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장식이 달린 머리. 그 머리에 뿔이 세 개 달려있고 뾰족한 입을 가진 공룡. 아하! 알았어! 얼굴에 뿔이 세 개 있는 공룡은 누굴까요? 검은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정말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런... 들켰네. 나는 예전에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다가 한쪽 뿔이 부러지고 말았어. 그 뒤로는 뿔도 지켜내지 못한 한심한 공룡이라고 놀림당할까봐 숨어서 혼자 지내고 있지. 공룡들이 다가오면 큰 그림자와 무서운 소리로 겁을 줘 쫓아내면서 말이야. 말도 안 돼요! 놀리긴 누가 놀려요? 용감하게 티라노와 싸우다 생긴 상처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정말? 그럼요! 사실... 여기서 혼자 숨어 사는 거 너무 외로웠어. 그럴 때일수록 옆에 친구가 있어야죠. 힘들 때 친구가 함께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요. 근데 너희는 어디에서 왔니? 크롱과 저는 뽀롱뽀롱 마을에서 왔어요. 커다란 별을 맞고 이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럼 마을로 되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힘닿는 곳까지 멀리 데려다 줄게. 내 용기를 되찾아준 거에 대한 보답이야. 좋아요.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럼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바다잖아요. 그랑그랑. 그럼 안녕. 뽀로로와 크롱은 멀어지는 트리케라톱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안녕. 꼭 무리를 찾아요. 좋은 친구도 만들고요. 그랑그랑. 인사하는 뽀로로와 크롱의 뒤로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공룡 세계의 바다라니. 그랑그랑. 꿈인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뽀로로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만큼 거대한 익룡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익룡이 뽀로로와 크롱 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크롱! 대체 우리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크롱! 한참을 날아간 익룡이 어느 높은 언덕 위에 뽀로로와 크롱을 내려놓았어요. 우와! 바닥에 서 있는 키도 엄청 크네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키가 더 크겠는걸요? 가만! 기린처럼 기다란 목에 기다란 부리! 머리에는 짧은 볕! 이런 익룡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하! 개체포 아틀루스! 멋쟁이 케찰코 아틀루스 하늘을 나르는 거대한 익룡이지 티라노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 키보단 작다네 이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차! 모두들 놀라서 쳐다보지 오호! 하늘 위를 뒤덮는 큰 날개 그 이름은 바로 케찰코 아틀루스 아들, 아빠가 우리 왕자님을 위해 맛있는 밥을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어요. 크롱! 우리는 밥이 아니에요. 뽀롱뽀롱 마을에서 온 뽀로로와 크롱이라고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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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엽다. 뽀롱뽀롱 마을에서 왔다고? 아빠, 저 얘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마음대로 하렴. 그런데 너희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이구나. 맞아! 어떻게 알았어? 크롱크롱! 그럼 혹시 돌아가는 법도 알고 있나? 크롱! 아마 그곳에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자, 내 등에 올라타.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 크롱크롱!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신난 뽀로로와 크롱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크롱크롱! 그럼 출발! 크롱! 순식간에 날아오른 꼬마 케찰코 아틀루스가 마침내 찢어진 하늘 끝에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워, 꼬마 케찰코 아틀루스. 네 덕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크렁크렁. 아니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랑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았어. 언젠가 또 공룡 세계에 오게 된다면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물론이지. 자, 크롱, 준비됐지? 가자! 크렁! 이야! 뽀로로 크롱 이놈들! 멋대로 차원의 문을 열다니! 내가 너희를 쉽게 집으로 보내줄 줄 알았느냐! 불구덩이에서 매운맛을 보도록 하여라! 우리가 도와줄게! 출동! 공룡 후자대! 간다 간다 우리가 간다 영영 영감한 공룡 후자대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도와주고 몸도 마음도 토닥토닥 치료해요 공룡 후자대! 간다 불이야! 다른 나무에 불이 옮겨오고 있어! 안돼! 걱정 마요, 우리가 가요 용감한 공룡 구조대! 바다에 사는 모사사우루스예요! 아, 지금이야! 우와! 불이 꺼졌다! 언제든지 우리가 간다
하지만 너희는 영원히 이곳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야! 야! 크렁? 어? 크롱, 너도 공룡... 크렁크렁?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잘 잤어? 얘들아,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크렁크렁? 어젯밤에 별똥별 구경하다가 잠들었잖아. 예디님과 로디가 옮겨줬지. 잠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공룡 세계에 다녀온 건 아무도 모르나 봐. 얘들아, 보고 싶었어. 가령, 가령. 아니, 어제도 봤으면서 왜 이래? 혜리.